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422페이지의 승강기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의 기출문제부터 함께 보십니다.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장은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망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고 운영 관리를 하게 됩니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승강기 제조업의 등록 관청은 시도 지사입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정되겠지만 현재까지의 승강기법과 관련되어서는 승강기 제조업자나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관청을 시도지사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20개의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이나 5대 광역시의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참 많습니다. 다만 지방에 인구가 5만이 안 되는 군소시군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더라도 하나, 두 개만 존재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 군 중에 승강기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한두 곳 건물만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면 시, 군, 구청장이 승강기 제조업이나 유지관리업에 대한 등록관청이 되기가 곤란합니다. 시, 군, 구청장은 기초단체이고 그 기초단체보다 한 단계 위인 광역단체가 승강기 제조업과 관련된 등록관청이 되게 됩니다. 승강기법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승강기 설치공사업자는 설치공사업자 추천업입니다. 승강기 설치하였을 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 신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부터 신고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승강기법과 관련되어서는 승강기의 제조업자 등이 책임지고 있는 승강기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게 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 그리고 관리 주체가 담당하게 되는 자체 점검 세 가지 사항으로 승강기가 관리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조업자 등과 관련된 사후 관리에 있어서 이 제조업자는 승강기를 판매하게 되었을 때 승강기의 유지 관리와 관련되어 승강기는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부품에 대한 제공 요청 받게 되면 그 요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승강기를 일정한 시스템에 따라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승강기 제조업자가 승강기를 판매했다고 하면 그 승강기 등에 대한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품 등의 제공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승강기를 판매했다고 하면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3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자가 승강기를 판매했을 때 실제 승강기 설치하는 자는 방금 보셨던 제조업자가 아닌 설치 공사업자입니다. 저 승강기 설치했던 설치 공사업자는 승강기 설치가 완료되면
완료된 것은 완료 후가 되죠. 10일 이내에 승강기 설치 사실을 지도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도지사에게 그 사실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에서는 승강기 설치 후 10일 이내 지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4번 승강기 유지관력, 승강기 유지관력 가로 해놓으시고 이러한 경우에도 지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지도지사가 등록관청이라는 것 하나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행장은 승강기 관리체가 정밀안전검사 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5번 맞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로 각각 구분하게 되며 이러한 세 가지 승강기 안전검사 중에 가장 수준 높은 것이 정밀안전검사이고 이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에 대해 해당 정도의 정기검사 받을 상황이라면 저 정기검사를 따로 실시할 필요 없고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번에 관한 지문도 꼭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만약 정밀안전검사와 정기검사가 서로 위치 바뀌어 있다고 하면 그 지문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은 주관식과 관련된 사항으로 1억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과징금과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첫 번째 줄에 사업정지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사업정지 명령 가로 해놓습니다. 이런 사업정지 명령 해서 사업자에 대한 일정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었을 때 그 사업자만이 아니라 그 사업자와 관계된 제3자의 여러 가지 불편, 부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사업정지 명령이라는 행정처분 대신 금전적으로 제재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우리는 과징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한번 반응습니다. 2번입니다. 승강기 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 제조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통상 사업자 등록 말소나 자격 취소와 관련되어서는 일정 기간 내 다시 자격을 취득하거나 사업자 등록 자체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결격 사유라 하고 그러한 결격 사유는 대부분 2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최근 강화된 승강기 안전법에 따르게 되면 승강기 제조업자에 대한 취소가 있은 경우에는 1년 이내 승강기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안전인증이 취소되었을 때 승강기 안전인증 취소란 말 줄 가로 해놓으시고 그러한 경우에는 1년 이내 다시 승강기 안전인증 신청할 수 없다. 결격 사유와 관련된 특이한 사항으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3번 설치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치 공사업자가 설치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최초 승강기 운행하기 전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한 설치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때 운행할 수 있고 불합격한 때는 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것은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와 설치 공사 완료된 승강기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설치 검사 두 가지 형태인데 그와 관계된 사항으로 3번 눈으로 익혀 놓습니다. 그래서 설치 끝낸 승강기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설치 검사 대상이고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실시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관리실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하게 되면 4개월 이내 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4개월이라는 기간은 시행규칙에 서술되는 내용이지만 실무상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정밀 안전검사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해 해당 연도에 정기검사 면제할 수 있다. 정밀 안전검사 받았다면 그에 실시할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 자체 점검과 관계된 사항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자체 점검 후 5일 내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그래서 주의관찰을 적어주시지만 우리는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리라고 하는 세 가지 승강기 상태에 대한 평가를 구분해 놓으시고 막말로 이 세 가지가 빈칸 나오게 되면 나는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리 모두 적을 수 있다. 적도록 해주셔야 되죠. 5번입니다. 승강기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설치 공사업자는 설치 끝낸 승강기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 받아야 된다. 설치검사는 승강기 제조업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설치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치 공사업자는 오직 승강기 설치가 완료되면 시도지사에게 1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공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만 적용된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니언번 자체 점검과 관련되어 앞서 문제에서 보셨지만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리라는 것 각각 가로에 놓으시고 5일 내 입력해야 한다라는 것 눈에 익혀 놓습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관리실은 승강기 설치 검사 받은 날부터 15년 지난 승강기, 15년 지난 가로 해놓습니다. 정밀 안전검사 받아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검사 받아야 된다. 여기 정밀 안전검사 대상은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소시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때 정밀 안전검사 대상이고 승강기에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 발생하게 되면 정밀 안전검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검사 후 15년 지난 승강기가 정밀 안전검사 대상인데 승강기와 관련된 장기 수선 계획에 가른 전면 교체 주기는 15년입니다. 15년 되었는데 불구하고 새로운 승강기로 교체하지 않고 계속 운행 중이라면 안전상의 수준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정밀 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 중대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밀 안전검사하는 것은 곤란하죠. 그래서 15년 경과된 승강기는 정밀 안전검사 대상이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올해 출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검사와 관련된 사항 꼼꼼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얼번은 정기검사 검사 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 주기 동그라미 놓습니다. 여기 검사 주기는 검사 기간, 유효 기간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 유효 기간은 검사 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2개월 이내로 한다. 1개월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이 9월 14일인데 9월 14일이 정기검사의 검사 주기
돌의 일이라고 하면 한 달 전, 8월 14일부터 한 달 후, 9월 14일까지 승강기에 대한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에 대한 정기 검사 기간은 8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개월에 걸쳐 정기 검사 기간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파악해 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검사 주기와 관련되어서는 승강기 정기 검사와 관련된 유효 기간을 법에서는 뭐라 한다? 검사 주기라 하고 이 검사 주기는 원칙적으로 1년을 검사 주기로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교재 등을 살펴보시면서 이 정기 검사 주기를 6개월로 하는 것과 2년으로 하는 것을 각각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승강기가 설치 검사 받고 25년 되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운행 중인 경우라면 정기 검사의 검사 주기는 6개월입니다. 우리 15년 경과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밀안전검사 대상이고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데 25년 지나서 계속 운행 중인 승강기가 있다고 하면 그 승강기에 대한 정기 검사 주기는 1년이 아니라 6개월이 된다는 것 파악해 주시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또는 고장이 발생한 승강기에 대해서도 6개월을 정기 검사 기간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은 단독택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단독택에 설치한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우리 가족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인데 이것 운행 횟수 얼마 안 되겠죠. 그리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나 덤웨이터 등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정기 검사 기간을 검사 주기를 2년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 실무에서 좀 더 출제될 여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것으로 정기 검사와 관련된 유효기간을 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검사 주기라 하고 원칙은 1년이지만 6개월마다 실시하는 것과 2년마다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 정도만 정리해놓습니다. 반면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이 말 나오게 되면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돌의 1부터 전후 각각 1개월 이내로 한다. 그 정도를 확인해놓습니다. 덕분에 기억번 그리고 리얼번 틀렸기 때문에 옳은 것 찾도록 돼 있어서 답을 2번 니언 디귿을 답으로 해놓습니다. 6번입니다. 자체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4번 함께 보십니다. 관리체는 자체 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관찰, 긴급 수리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점검 기록을 작성한 후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기록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점검 후 5일 내 승강기 안전 종합 조문망에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안전검사의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자체 점검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면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여기 자체 점검은 안전검사에 합격하여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안전검사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 점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면제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6번은 답을 4번으로 확인만 해놓습니다. 7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 적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런 것까지 적으라 하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우리는 적을 수 있죠. 특히 우리는 올해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리란 말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것과 특별히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는 1년인데 이 설치 검사 후 25년 지난 승강기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6개월로 한다. 주택용 엘리베이터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등이 있다고 하면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등이 있다면 정기검사 검사 주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런 예외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정밀안전검사와 관련된 사항도 꼭 한번 정리하실 거죠. 8번입니다.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승강기 제조업자가 승강기 관리처로부터 승강기 유지 관리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승강기부터 요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으면 2일 내 요청에 따라야 된다. 3일 내 요청에 따라야 된다. 3일 아니라 2일이죠. 그래서 우리 사후 관리와 관련되어 2일, 10년, 3년 그리고 설치 공사업자의 경우는 10일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2번입니다. 설치 공사업자는 승강기 설치하였을 때 설치 끝났을 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지사에게 그 사실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설치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공단에 설치 신고할 것.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입니다. 설치 완료했다면 10일 내에 신고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저 신고한 자는 누구이다? 설치 공사업자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반면 설치검사는 제조업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설치검사 받는 것이고 승강기 안전검사인 정기검사, 소시검사, 정밀안전검사는 관리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받는 것을 안전검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설치검사 받는 자는 제조업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안전검사 받는 자는 관리 주체이죠.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입니다. 3번입니다. 설치 검사 받은 날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리처는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책임 보험 가입 사실을 가입 5일 이내 입력하여야 한다. 관리 주체가 가입 사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판매한 자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승강기법이 개정되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관리주체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누구이다? 관리주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여기 책임보험과 관련된 보장금액으로서 사망사건 발생하게 되면 1인당 8천만 원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증금액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한 건당 2천만 원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누가? 관리주체가 책임보험에 가입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그 책임보험 가입 사실은 관리주체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판매한 자가 입력하는 것으로 구분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정기검사의 검사 주기는 2년으로 한다. 1년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1년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6개월 2년짜리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자체 점검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충분히 오셨습니다. 점검 후 7일 아니라 5일 이내 입력해야 되죠. 다만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리라는 말 꼭 한번 다시 살펴놓습니다. 9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인데 과징금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사업 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1억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과징금과 관련되어서는 보통 10년에 한번 출제될 수 있는 사안인데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우선 1번 꼭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설치 검사 받은 날부터 15년 지난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설치 공사업자가 설치 사실을 지도이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령에서는 설치 후 10일 이내 신고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3, 4번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있는 질문 아닙니다. 10번 충분히 우리 적을 수 있죠. 15년 전환 경우에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 대상이고 받아야 된다. 그 정도를
구분해 놓습니다. 예상 문제 함께 살펴보십니다. 다음 중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승강기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덤 웨이트라 불리는 것이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힘드시더라도 1번과 3번을 꼭 구분해 주시는데 소방 구조용 엘리베이터. 이 소방 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비상용 승강기, 비상용 엘리베이터라 부르는 것을 승강기법에서는 법령을 최근 개정하여 저 비상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승강기를 소방 구조용 엘리베이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령 개정은 아주 특이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방 구조용이라는 것을 꼭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익혀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용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이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협의에 단독 되게 설치하는 승강기로서 승강기 운행 행정이 12m 이내 것을 주택용 엘리베이터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축법 공부하시면서 주택은 공동주택과 단독택으로 구분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아연 단위로 각각 구분했습니다. 반면에 이 단독택에 대해서는 또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단독택이란 말이 두 번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앞에 것을 광해 단독택이라고 뒤에 것을 협의 단독택으로 구분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다중택이나 다가구택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순수한 단독택, 협의 단독택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를 주택용 엘리베이터라 하고 승강기 운행 거리는 몇 메타이다? 12m 이내의 것을 주택용 엘리베이터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하나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3번 주택용 엘리베이터와 4번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5번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화물용 엘리베이터 총 4가지에 대한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다. 그래서 3, 4, 5 다시 한번 묶어놓으시고 정기검사 검사 주기는 몇 년이다? 3번, 4번, 5번 그리고 화물용 엘리베이터 하나 더 추가하시게 되면 이 4가지에 대한 정기검사 검사 주기는 2년이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2번은 좀 무리수가 있는 질문입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3번 승강기 사업자를 볼 수 없는 자 찾도록 되어 있는데 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4번 승강기 제조 수입업 우리 주택관리사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지 승강기 제조업자 되고자 하는 것 아니죠. 우리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곳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걔가 승강기 제조업자이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시험거리는 되질 못합니다. 다만 2번 보게 되면 등록하고자 할 때 자본금 요건이 2억 이상이어야 한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승강기 유지 관리업의 등록 시에는 1억 필요한데 승강기 제조업 등록하고자 한다면 자본금은 2억 이상 필요합니다. 5번입니다. 승강기 제조업자 등의 사후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한번 읽어놓습니다. 2번입니다. 1. 동그라미 놓으시고 승강기에 대한 유지 관리용 부품을 제공 요청받은 경우는 2일 이내 요청에 따라야 된다. 3번입니다. 유지 관리용 부품은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3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30년이 아니라 10년이란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후 관리와 관련되어 1, 10년, 3년, 10일 이러한 네 가지 숫자를 각각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용 부품 제공은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번 품질 보증 기간은 3년이죠. 그리고 5번 승강기 부품 권장 주기 가격 재료 등을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10년이란 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6번 안전인증과 관련되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얘도 승강기 제조업자와 관계된 사항이지 우리와 관계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긴 나옵니다. 특히 안전인증 취소되었을 때 통상 결격 사유는 2년인데 여기 승강기 부품에 대한 안전인증만큼은 1년 내, 1년 안에는 다시 인증받을 수 없다. 그 정도 하나 특이한 것으로 봐놓습니다. 7번 부품 인증도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8번 안전 부품 필요 없습니다. 9번 안전 인증 그냥 건너뛰십니다. 면제 사유 필요 없습니다. 전기부품사 필요 없습니다. 다 제조업자와 관계된 사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435페이지에 13번을 함께 보십니다. 승강기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설치 공사업자는 설치 끝났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사실 신고해야 한다. 설치 공사업자가 승강기 설치 신고를 하는 곳은 시도지사이지 행정안전부 장관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승강기 제조 수입업자는 제조 수입업자 추천했습니다. 설치 끝내 승강기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하는 설치 검사 받아야 된다. 설치 검사 줄쳐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승강기 설치 후 설치 신고한 자는 설치 공사업자이고 승강기에 대한 설치 검사 행정안전부 장관의 설치 검사 받은 자는 누구? 제조업자라는 것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치 검사는 누가 받는다? 제조업자가. 설치 공사업자가 설치 검사 받는 것 아니죠. 그걸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3은 그냥 지나가시고 4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관련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 관리하게 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 관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자가 직접 승강기 관리하는 때에는 전문가 필요 없죠.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따로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험에 관리주체가 승강기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직접 관리하는 때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따로 선임할 필요 없다. 그것 구분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시에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3월 이내 장관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내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승강기 선임 통보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 관리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각각 3개월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14번입니다.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4번 함께 보십니다. 책임보험의 배상 한도액은 사망은 1인당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 원 이상으로 하고 사고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제가 앞서 사고와 관련되어 잘못 책임보험에 대해 착각했는데 사고와 관련되어서는 1천만 원, 사고와 관련되어서는 1천만 원이고 사망과 관련되어서는 8천만 원이라는 것 각각 확인만 해놓습니다. 단세 실손해액 2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 2천만 원 한다. 그걸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은 사망 사건과 관련되어서는 1인당 8천만 원 이상으로 하고 사고와 관련되어서는 1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꼭 한번 봐 놓습니다. 책임보험과 관련된 가입 시기는 승강기에 대한 설치 검사 받은 날, 관리체가 변경된 날,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래서 책임보험과 관련된 가입 시기 설치 검사 받은 날 바로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관리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면 바로 가입해야 되며
책임 보험과 관련되어서는 보장 기간이 있는데 그 보장 기간 만료일 이내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과 관련된 사항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답은 4번으로 사망과 관련되어서는 1인당 8천만 원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15번입니다. 승강기 자체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관리체는 자체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5일 이내 입력해야 되죠. 그리고 2번입니다. 자체 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 알았을 때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보수 끝날 때까지 운행 중지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3번. 자체 점검 수술할 수 없다 판단되는 경우 유지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설치 검사 받은 날부터 15년 지난 승강기는 3개월 범위에서 자체 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설치 검사 받은 후 15년 지난 승강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 점검을 월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여기 3개월 범위에서 자체 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매달 받는 자체 점검을 3개월로 조정한다는 의미인데 이것 규제 완화시키는 것이죠. 그런 규제 완화 대상은 선진 관리 기법을 도입한 승강기일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설치 검사 후 15년 지난 승강기, 오래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최근 3년 내 중대한 사고 발생한 승강기, 최근 1년 내 중대한 고장,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 주기 조정할 수 없다. 이 말은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실시하라. 그런 의미로 파악해 놓습니다.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16번은 자체 점검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인데 2번만 확인해 놓습니다. 승강기 설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라고 하는데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현재 자체 점검은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한 이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자체 점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설치 검사에 불합격했다면 승강기 운행한다 아예 못한다. 운행 시작도 못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자체 점검 면제 사유와 좀 무관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만 확인해 놓습니다. 17번입니다. 승강기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4번 보십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검사 받을 수 없다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운행정지 명령은 지도지사가 운행정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승강기 안전검사를 연기하는 것이지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꼭 하나 기억하실 것, 현행법상 승강기 운행정지 운행중지 명령은 누가 한다? 지도사 내린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안전검사 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안전검사 연기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3번입니다. 승강기 안전검사는 현재 정기검사와 토시검사, 정밀안전검사로 구분하고 합격하면 승강기 운행할 수 있고 불합격하면 승강기 운행할 수 없다라는 것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특별히 불합격하게 되면 재검사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한 재검사 바로 3번에 행정안전부 령이 정하는 기간 내 안전검사 다시 받아야 된다. 4개월이죠. 재검사는 언제? 4개월 이내 재검사 받는다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정밀안전검사 대상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 실시하는 대상. 그래서 15년 지난 승강기가 정밀안전검사 대상이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 받아야 한다. 그 정도 구분해놓습니다. 18번입니다. 정기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정기검사의 검사 주기는 2년으로 한다. 검사 주기는
1년이죠. 2번입니다. 정기 검사 기간은 검사 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그리고 3번 그냥 한번 읽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정기 검사 주기 도래일 전에 수시 검사 또는 정밀안전 검사 받은 경우 해당 정기 검사 주기는 수시 검사 또는 정밀안전 검사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그래서 검사 주기와 관련된 기간, 기산일에 관한 사안으로 4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5번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을 겁니다. 19번과 관련되어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한번 익혀만 놓습니다. 검사 주기, 정기검사의 주기가 다른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통상 승강기와 관련된 정기검사 검사 주기는 1년이지만 해설 잠깐 확인하십니다. 설치 검사 받은 날부터 15년 지난 승강기의 경우는 6개월, 중대한 사고, 중대한 고장 발생한 경우에는 2년 이내, 중대한 사고, 중대한 고장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 승강기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 묶어놓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단독택에 설치한 승강기, 주택용 엘리베이터이죠.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 주기는 2년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답을 3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20번 수시검사 사유에 해당되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5번 확인하십니다. 3번에 승강기 사고, 사고란 말 보게 되면 수시검사 대상이지만 승강기에 중대한 사고, 중대한 고장이란 말 보게 되면 이때는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게 됩니다. 21번은 정밀안전검사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바로 5번 관리처가 요청하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관리처 요청하는 경우는 수시검사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1, 2번은 그냥 반놓습니다. 3번 설치검사 받은 후 15년 지난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22번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시고 2번입니다. 정밀안전검사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 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해당 연도에 정기검사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정밀안전검사 받을 때는 정기검사 면제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2번, 3번 그냥 반응습니다. 4번 그냥 보십니다. 4번 한번 보십니다. 시도의사는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제조업자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운행금지 표지 발급할 수 있다.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서 승강기에 대한 설치검사와 안전검사 실시한 자는 지도지사입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입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하는 것이지 지도지사 발급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4번을 틀린 정답으로 확인해놓습니다. 23번입니다. 승강기 유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5번 보시는데 관리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유지 관리 업무 중에 자체 점검 업무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다른 유지 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3분의 2로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23번은 답을 5번으로 확인만 해놓습니다. 유지 관리업자와 관련된 사항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닌 답니다. 바로 24번입니다.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5번 함께 보시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강기가 설치검사나 안전검사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운행정지 명하여야 한다. 운행정지 명령 할 수 있는데 운행정지 명령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지사가 운행정지 명령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법상 운행정지 명령은 누가 한다? 지도지사가 운행정지 명령 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좀 지엽적인 지문으로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관식 25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26번입니다. 제조 수입업자는 관리주체 등으로부터 부품 등의 제공 요청 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 없으면 2일 이내 요청에 따라야 하고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일, 10년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27번 승강기 제조 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시자는 설치검사 받도록 되어 있고 관리처는 행정안전부장관시자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자가 검사 받는 것은 설치검사이고 관리처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받는 것은 안전검사라는 것 각각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관리처는 그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 등의 판매한자로 하여금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28번은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할 사항으로서 1. 안전검사 2. 승강기 안전인증 그리고 3. 설치검사 그리고 4번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승강기법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기본적인 사항으로 제조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설치공사업자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조업자가 승강기 설치하게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설치검사 받아야 되고 관리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는 직접 승강기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한다. 그런 체계에 따른 내용을 각각 정리하시게 되면 수월하게 마무리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전기사업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